뭔가 보이네요. 등짝, 등짝을 보자. 안녕하세요. 등짝 피규어의 락발입니다. 오늘 가져온 피규어는 좀 작죠? 사실 작은 게 아닌데 최근 좀 연속으로 큰 피규어를 좀 보다 보니까 이게 오늘은 오랜만에 미소녀 스케일 피규어예요. 소녀전선이라는 게임의 캐릭터고요. 프링의 OTS-14 그로자 연애의 지배자 중상 버전 4분의 1 스케일 피규어입니다. 상자부터 미소녀 피규어 치고는 굉장히 거대한데요. 아, 병라망로를 손대더니 이제는 소녀전선이냐? 네, 맞습니다. 소녀전선 사실 잘 모르고요. 직구 사이트 구경하다가 은근 눈에 살짝살짝 들어오던 피규어들이라서요. 한번 사봤습니다. 이런 원피스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착장이라서요.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부터 리뷰 시작합니다. 소녀전선이라는 것도 잘 몰라서 찾아보니 일단 중국 게임이고요. 총기를 모해화한 게임인데 이 그로자는 러시아의 돌격소총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캐릭터가 동구권의 금발미녀 느낌이군요. 참고로 한국의 K시리즈 총기류도 나오는데 뭔가 너무 소녀틱하다고나 할까요? 재밌는 것은 영어로 하면 걸즈 프론트라인인데 일본에선 상표권 문제로 돌즈 프론트라인이 되어버렸다는군요. 열어보면 아니 웬 문어가? 구성품은 그로자 본체, 총, 베이스, 기둥이고요. 부상을 입은 복부를 왼손으로 감싸안고 오른손으로 총을 쥐고 기둥에 기대앉은 자세입니다. 와인색 원피스가 찢어져 있고요. 역시 와인색 하이힐을 신고 있죠. 이 일러스트를 피규어로 만들어줬습니다. 뭔가 보이네요. 근데 이 상태로 일어나면 원피스 그대로 쭉 아래로 벗겨지는 거 아님? 이렇게 밟아도 되는? 개인적으로 요즘 미소녀 피규어들의 각선미는 한계치까지 올라왔다는 생각이고 이 그로자도 그렇습니다. 이 하이힐의 도색 매끈매끈 좋고요. 발목의 금줄 표현은 좀 아쉬워요. 원피스가 자연스럽게 다리를 타고 흘러내린 표현이나 다리의 명암 도색 잘 되어 있고요. 가슴 부분에 원피스와 악세사리가 착 떨어지는 느낌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총기의 디테일도 괜찮은데 뭐 작동 기믹이 있거나 하진 않고 탄창은 더 휜 것과 덜 휜 것이 있는데 골라 끼우면 되고 탄알 디테일이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니니 넘어가고요. 이 원피스 찢어지고 바닥에 늘어진 표현 나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과 옷자락이 흘러내린 표현. 큰 스케일의 피규어다 보니 가닥가닥을 많이 표현해 주었는데 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싶기도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기둥에 가리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엉골이 살짝 땄지만 풀어진 머리는 좀 더 성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았을걸.
얼굴은 굉장히 이쁘다. 사실 이런 게임이나 애니 기반의 미소녀 피규어는 게임, 애니 캐릭터를 그대로 잘 표현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피규어는 일러스트와는 약간 다른 인상이긴 한데요. 이쁘니까 봐줍니다. 근데 귀걸이가 말이죠. 너무 중력 방향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뻣뻣하게 고정되어 있어요. 이건 좀 어색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이과생입니다. 이 기둥은 일러스트에 살짝 표현된 기둥인데요. 사실 너무 누리끼리하고 멋이 좀 없어요. 그리고 쓸데없이 기둥이 무겁습니다. 베이스와 체결이 제대로 안 돼서 단차가 생기고요. 베이스는 싸구려 티가 팍팍 납니다. 드레스와 베이스는 너무 떠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느낌이 덜하고요. 제가 두 번째 가져보는 4분의 1 스케일의 미소녀 피규어라서 첫 번째 4분의 1 미소녀 피규어였던 병람의 프린스 오브 웨일즈와 같이 놓고 봤는데요. 머리 크기만 놓고 보니 비슷해요. 다리 길이도 비슷하고. 근데 작네요.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켈베로스니? 이제 감상하겠습니다. 그로자였습니다. 오늘은 프링의 소녀전선 OTS-14 그로자 연애의 지배자 중상 버전 4분의 1 스케일 피규어였어요. 올해 토끼해라서 그런지 프링이 바니걸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바니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프링은 바니걸 폭주를 좀 그만하고 이렇게 좀 이쁜 스킨을 좀 피규어로 많이 좀 내달라고. 일단 4분의 1 스케일이라 피규어가 보통의 미소녀 스케일 피규어에 비해서 크게 나온 것이 마음에 드는데요. 제가 요즘 매진하고 있는 병람왕로 피규어들에 비해서 애초에 캐릭터 디자인이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좀 작다. 저 병람왕로 자체가 좀 비현실적으로 좀 크기는 해요. 아무래도 배경이 저 드넓은 바다다 보니까 다들 마음이 좀 드넓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이 스킨대로 잘 나오기는 했는데 너무 싸구려 티는 나는데 쓸데없이 무거운 베이스라든가 좀 아쉬운 마감 이런 거는 좀 오게 티네요. PVC 피규어 치고는 좀 가격대가 상당하거든요. 좀 그래서 좀 그거는 매우 아쉽습니다. 프링의 피규어는 앞으로 몇 개 더 받아볼 것이 남아 있는데요. 좀 앞으로 좀 예의주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처음 받아보는 소녀전선의 피규어 그래도 조형이 괜찮았어요. 시작이 좋았어서 그래도 좀 다행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등짝 피규어의 라파리였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